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그 베이비돌이 쓰고 있는 모자 겸 케이프. 네, 베이비돌은 머리가 크고 몸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길어요. 여기는 살짝 어깨 케이프인데 조금만 떠도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제가 예전에 카페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산부인과 학생들이 아기 걸로 뜨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기 사이즈로 키웠어요. 제대로 설명했지만 일단은 코를 209코를 잡아서 멍석무늬 뜨기 10단, 그다음에 앞에 단은 6코 갈아뜨기, 그다음에 무늬뜨기를 15개가 들어갈 거예요. 무늬뜨기 들어가는 거 설명드리면서 코 잡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209코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를 209코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코로 해서 209코를 쭉 만든 다음에 멍석 무늬뜨기로 코 잡은 거 빼고 9단. 네, 9단을 뜬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코한코 멍석이에요. 한코 겉뜨기, 한코 안뜨기 뜨면서. 근데 양 사이드 6코씩은 갈아뜨기 계속 겉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멍석하고 이렇게 해서 예, 뜨는 걸로 예, 코 만드는 거는 다 하고 오겠습니다. 예, 209코 다 떴고요. 끝에 코 뜨기 전에 안 풀리게 한번 이거를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양 사이드에는 6코를 갈아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쪽 테두리, 밑에 테두리가 같이 거의 같은 폭으로 되기 위해서 여기 6코를 둘린 6코를 겉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멍석으로 하고, 그 왼쪽 반대쪽도 겉뜨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이거를 9단. 지금 이거 한 단, 코 잡은 거를 한 단으로 치면은 10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 양 끝은 겉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그 다음부터 멍석인데 그 다음을 그냥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겉뜨기부터 시작해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한코 멍석이에요. 그냥 한코 멍석이면 한코 고무단 뜨는 것처럼 첫 단을 뜨고 그 다음 단은 밑에 한 거하고 반대로 뜨면 예, 멍석무늬 나오죠. 그래서 오돌도돌 멍석무늬 이렇게 뜨면은 안뜨기 떴으니까 겉뜨기. 다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네,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밑단을 다 뜨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뜨다가 6코 나오면 나머지 6코는 무조건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네, 여기 끝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안뜨기 하고, 겉뜨기 뜨고, 끝에 둘, 넷, 여섯 남았을 때, 여기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는 겉뜨기. 그래서 겉뜨기 6개 뜨고, 돌려서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겉뜨기 6개는 무조건 겉뜨기 뜨는데 그 안쪽에는 멍석무늬랑 밑에 무늬하고 반대로 떠주셔야 돼요. 여기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테두리의 겉뜨기고 여기서부터는 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뜨기면 얘를 겉뜨기로 뜨고 겉뜨기면 안 뜨기로 뜨고 그래야 멍석무늬 한코 멍석이 되게 자잘하니 이뻐요. 이렇게 밑에 무늬하고 반대로
안 뜨기면 겉뜨기, 겉뜨기면 안 뜨기. 그래서 여기 오돌도돌 무늬 나오는 거를 멍석무늬라고 해요. 한코한코 멍석. 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8단을 더 뜨시면 돼요. 8단 뜨고 그 위에서 무늬뜨기 할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뜨고 연결할게요. 예. 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밑에 다 떴어요. 지금 여기 6코, 6코를 하고 6코 곁뜨기 하고 그 다음을 같이 곁뜨기를 했더니 이게 그냥 거의 7코가 앞단이 돼버렸네요. 그냥 7코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7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다음부터는 앞에 7코를 그냥 할게요. 6코를 하든 7코든 상관이 없어요. 원하시는 다 앞에 다 넓이로 하시면 되니까 7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를 메리아스로 일단 겉뜨기 쭉 안뜨기 쭉 해서 양 사이드에 7코씩만 빼고 예 저거를 할게요. 메리아스를 6단 뜬 다음에 위에 그 구멍 무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6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가타뜨기 하나, 둘, 셋, 일곱 코 하고 메리아스 6단 떴어요. 6단 뜬 다음에 이제 무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무늬뜨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 열째 코한 무늬가 15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뜨기 2개 하고 의문이 나오는데 이 안뜨기 2개에 했을 때 계산이 제가 209코가 앞에 6코를 했을 때 얘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가타뜨기가 6코일 때. 가타뜨기 6코 있을 때 얘가 안뜨기 2개인데, 요거를 7코로 지금 돼 있어서, 요 7코 중에 한 코를 이쪽으로 보내서 6코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요한 코짜리는 약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안뜨기나 가타뜨기나 모양은 별 차이 없으니까. 일단 계산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6코 겉뜨기 하고 안뜨기 2개 하고 그다음에 6코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안뜨기 2개 줄줄 안뜨기 2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바늘 비우기예요. 바늘 비우기니까 실 앞에 놓고 그냥 겉뜨기를 뜨면 바늘 비우기가 돼요. 그래서 앞에 놓는 상태가 바늘 비우기니까 겉뜨기 4개를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심 3코 모아뜨기. 중심 3개 이렇게 산처럼 생기네. 얘가 중심 3코 모아뜨기예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겉뜨기 4개. 그다음 중심 3코 모아뜨기, 그다음 겉뜨기 4개, 그다음 다시 바늘 비우기, 그다음 안뜨기 2개. 이게 반복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애니까 실질은 요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갔다 다시 처음으로 갔다 계속 반복. 그래서 끝에 안뜨기 2개로 해서 2개 뜨고 6개 하면 딱 무늬수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줄쭉 뜨면서 할게요. 중심 3코 모아뜨기는 3개 중에 2개를 겉뜨기로 빼고 끝에 거 하나 뜨시고 얘 빼놓은 거를 이렇게 여기다 씌우시면 중심 3코 모아뜨기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있죠. 안으로 돼 있는데 뒤에 뜰게 안 뜨기라 한번 감아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감아서 안 뜨기 방향 넣은 다음에 안 뜨기 2코 뜨셔야 구멍이 생겨요. 안으로 놓고 안뜨기를 뜨면 그냥 저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바로 구멍이 있을 때는 실을 뒤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겉뜨기를 뜨면 바늘비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안뜨기 옆에 바늘비기가 있을 때는 그걸 한번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겉뜨기에서 바늘비기가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실만 앞에 놓고 뜨시면 바늘비기가 바로 되는데 여기 안뜨기가 옆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앞에 놓은 상태에서 겉뜨기를 다시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에 다시 두개 빼고 하나 뜨고 이렇게 엎어 씌워 주시고 다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앞에서 한번 감아주고 안뜨기 두개 뜨고 반복이죠. 그리고 또 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두코 빼고 뒤에 거 뜨고 하나 엎어주시고 이거 두개뜬거 엎어주시고 다시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뜨고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는데 안 뜨기니까 한번 감아주고 안 뜨기 두 개. 그다음에 바로 또 바늘 비우기니까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네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두코 빼고 세 번째 거 뜨고 빼놓은 거를 두 코를 같이 엎어 씌우면 중심 세코 모아뜨기.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안뜨기 할 차례에 바늘 비비니까 한번 감아주고 안뜨기 두코 뜨고 이렇게 해서 한단쭉 하고 뒤에 정리해서 무늬 확실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돌리지 말고 바늘 비비 앞에 놓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중심 모아뜨기 빼주고 이뺄때 겉뜨기처럼 빼셔야 돼요. 그냥 옆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두 코를 겉뜨기 뜨는 것처럼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왼코 줄이기 하는 것처럼 뺄때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끝에 코 하나 뜨고 빼놓은 거두 개를 씌워주셔야 방향이 딱 중앙으로 오게끔 중심 세 코만 가운데가 앞으로 오고 양쪽에 두 개, 두 뒤에 숨게끔 모양이 되는 것. 하나, 둘, 셋. 네개 하시고 안뜨기 뜰 차례니까 실 앞으로 온 상태에서 한번 감아주고 안뜨기 두 개. 지나갈게요. 예, 이렇게 한단 무늬하고 안뜨기 정리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무늬를 앞에서 겉뜨기 안뜨기를 떴으면 뒷면에는 겉뜨기고요. 앞에서 겉뜨기면 뒤에서 안뜨기. 특별하지 않을 경우엔 다 그래요. 한쪽 면은 앞에서 하면 뒤는 그냥 뒤를 보고 정리를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구멍 하나 생기고 겉뜨기 네 개에 중심 모아뜨기, 겉뜨기 네개 구멍.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에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단 무늬가. 그러면 두 번째 단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무늬뜨기인데 위치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멍이었는데 겉뜨기를 하나 뜨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개 뜨고 들어가고 세개 뜨고 들어가고 네개 뜨고 들어가고 해서 선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산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뜨기 때에 여기 구멍은 헷갈리는데 겉뜨기 때는 그냥 겉뜨기 뜨고 실 앞에 놓고 겉뜨기를 뜨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그다음에 무늬뜨기는 이제 지나가서 내가 제가 방울 뜰때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를 알려드리고 일단 여섯 코에다가 안뜨기 두개 뜨고 앞에 테두리 여섯 코 겉뜨기 둘린 여섯 뜨고 여기는 안뜨기 두 줄이 생겼어요. 이제 라인으로 무늬하고 무늬 라인으로 안뜨기 두개 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까지는 그러니까 얘를 뜨고 구멍이 한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죠. 구멍 뜨고 여기 겉뜨기 하나 뜨고 바늘 비우기 앞에 실 놓고 겉뜨기를 하나 둘세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멍 앞에 겉뜨기 세 개. 그 다음에 중심 모아뜨기 한 중심 모아뜨기가 또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모았던 이거하고 그 앞에 코두개 같이 빼고 세 번째 거 뜨고 요거를 넘기면 예, 요렇게 무늬가 돼요. 그래서 딱딱 모아진 선이 생기고 양옆에 있는 구멍은 안쪽으로 몰려요.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겉뜨기는 세 개만 뜨고 그다음에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니까 실 안으로 들어와서 안뜨기 두 코. 이게 반복되면 돼요. 그럼 다시 겉뜨기 하나 하고,
바늘 미우기 하나, 겉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모아뜨기 두개 빼고, 끝에 것, 세 번째 것 뜨고, 얘네 뜬거 엎어주고, 줄여주고, 중심 모아뜨기 한번 해주고, 겉뜨기 세개 뜨고, 바늘 비우기 동그라미 앞에 놓고, 겉뜨기를 하나 뜨시면, 예, 안뜨기 두개 나오죠. 바늘 비우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바늘 비우기를 하고 겉뜨기를 동시에 하면서 겉뜨기를 다시 하나씩 세시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 코가 밀려가지고 무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늘 비우기는 그냥 실 앞에 놓는 게한 거예요. 앞에 실 놓고 그 다음 걸 겉뜨기 뜨면 겉뜨기 숫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 가끔 있으셔가지고 무늬가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걸린 거, 요게 걸린 게 바늘 비우기고, 겉뜨기 세 개, 그 다음에 두개 빼고, 뜨고, 엎어 씌우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예, 돼요. 그래서 무늬뜨기 보시고, 이 구멍 무늬까지는 다한 다음에, 제가 위에 세개 방울 뜨는 요 중, 요거, 방울뜨기, 요거, 다섯 코 방울, 다섯 단 다섯 코 방울, 요거 할때 다시 연결해서 넘어갈게요. 네, 짠,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엔 다시,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더 드리면, 제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멍석뜨기 10단, 그 다음에 6단, 메리아스. 앞에 단은 꼭 하셔야 돼요. 6코를 하든 7코를 하든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무늬 들어갈 때는, 요 부분이 7개 하고 안뜨기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6개 하고 안뜨기 똑같이 두 줄씩 해서, 예, 두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무늬, 바늘 비기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멍 나오게끔 무늬뜨기 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세 단,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세단 뜨고 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뜨고 요 가운데다가 먼저 이제 하나 방울,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세단 뜨고 다시 양끝 옆에 해서 방울이 세 개가 딱 붙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방울뜨기는, 요번에는 대바늘뜨기로 방울 뜰 거예요. 대바늘과 먼저 모자는 예전에 했던 거 코바늘로도 해요. 코바늘로도 하고 대바늘로도 하고. 일단 여기 무늬대로 여섯 코는 단, 앞단.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둘, 여섯 개한 다음에 여기다 안뜨기 두개 넣었어요, 저는. 안뜨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중심 모아뜨기 한 위치까지니까 네 코.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시고. 아니, 다섯 코구나. 중심 모아뜨기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섯 코 하고 여기 중심에 있는 이 가운데 코에다가 바늘을 끼셔서 한번 감고 겉뜨기를 한번 빼세요. 근데 이 실을 빼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실을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다시 구멍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또 한번 코를 끌어내세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바늘을 다시 놓고 다시 동그랗게 돌려서 한번 빼시면 이 바늘에 다섯 코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이때 코를 뺀 다음에 얘를 돌려요. 돌려서 요 다섯 코만 뒤에서는 안 뜨기. 다섯 코안 뜨기를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다음에 다시 돌려요. 요 다섯 코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네단 됐죠? 여기 처음에 코 잡은 거, 잡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왔어요. 요번에 다섯 번째 여기에 겉에 왔을 때 얘를 모아 뜨세요. 세 개를 한꺼번에 빼시고 두 코를 같이 뜨세요. 두
거를 같이 잉잉 자자자자 나란 바늘 밑에 나란히 따라 들어가서 두 개를 같이 뜨시고 그다음에 여기 세개 빼놓은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코막음 넘겨버리시면 원래 한 코만 살고 방울이 동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섯 코 다섯 단 방울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한번더 할게요. 일단은 쭉 무늬대로 지나가시고 그 중심 모아뜨기 한 위치에 가운데 코에 방울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돼요. 여기 끼고 한단 뜨고 하나 뜨고 실 앞에 놓고 다시 바늘 들어가서 감아서 당기고 다시 앞에 오고 들어가서 한 다음에 다섯 개 되면 이쪽 코를 빼면 되죠. 그 다음에 돌려서 안뜨기 다시 돌려서 겉뜨기 다시 돌려서 안뜨기 그다음에 뭉치기 이거를 한 코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두 개를 이거를 중심 모아뜨기로 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쓰러지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르기도 해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걸 다 한쪽으로 옮긴 다음에는요 마지막 코만 뜨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여기다가 이렇게 씌워주시면 다 코막음 하는 것처럼 씌우시면 이게 뺄때좀 편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하고 얘하고 모양이 다르게 해서요. 이렇게 방법으로 계속 하셔도 되고요. 중심 모으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빼는 방법에 따라서 방울 위치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좋은 걸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한 다음에 코 줄이는 이게 좀 이렇게 원형으로 다 줄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거할때그 방울 다한 다음에 줄이기 들어가니까요. 거기까지 넘어갈게요. 여기 방울 하나 하고 세단 떴어요. 이제 두 번째 방울 두개 들어가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안뜨기 한번 하고 나서는 이제 줄이기 들어가면서 설명도 들어갈게요. 여기는 일단 똑같이 일단은 앞에 겉뜨기 6개. 겉뜨기 6개 하신 분 계시고 7개 하신 분 계시죠?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늬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뜨셔요, 이제. 여기 중심에 가운데 거 빼고 양 사이드에 하나씩 들어갈 거라 네개뜬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감아주고 실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감아주고 또실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감아주고 그러면 다섯 코. 그럼 코를 빼고 또 이렇게 해서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다시 안뜨기 한 단, 그 다음에 뭉쳐주시고 모아뜨기 하시면 되죠. 그거는 오른 코 모아뜨기 하든 왼코 모아뜨기 하든 편하신 대로 해서 방울만 동글동글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중심 모아뜨기를 했으니까 세개 빼고 두개 뜨고 세 개를 넘기는 걸로. 이 섞어놔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그냥 뜨시고 이 옆에 바로 또 구멍 만들어요. 다시 앞에 놓고 하나 뜬 다음에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감아서 또 올라오죠. 앞에 놓고 다시 들어가서 감아 올라면 두 컷씩 두 컷씩 만들어져서 이 다섯 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뒤를 뜨고 안뜨기를 뜨고 다시 돌려서 겉뜨기 뜨고
다시 돌려서 안뜨기 뜨고. 그다음은 겉에 왔을 때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겉뜨기 뜨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코를 다 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 하나는 뜨시고, 그 다음 빼놓은 애들을 다 코막음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구멍 똑같이. 이 모양은 조금 다르죠? 누워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쭉 가시고, 옆에 거에다가 또 해주시면 돼요. 같은 것끼리 모아주는 게 모양이 더 뭔가 일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하신 다음에 안뜨기까지 떠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군데군데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단 간격에 한 번씩 줄일 거라, 그러면서 코수가 첫 단에는 얘네들이 다 없어져요. 안뜨기가 싹 없어져서 32코 빠지고, 그 다음에 30코씩, 30코씩 중심 모아뜨기에서 줄일 거라, 네, 그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쭉 방울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다 구멍 다 했, 아, 구멍이 아니라 방울 다 했어요. 이거 좀 오래 걸려요. 방울 뜨고 하면서 한단 뜨는 게. 다 뜨고 오면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원이 커진 거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서 줄이냐면요. 32코가 줄을 건데, 30코 줄으실 분도 계셔요. 왜냐면 여기를 7코 하신 분은 여기서 한 코밖에 안 줄기 때문에 양끝에서 30코가 줄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6코밖에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2코, 이 라인마다 2코씩 다 줄어서 총 하면 32코가 줄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게요. 일단은 겉뜨기 6개 뜨고, 6개를 뜨지 말고 일단 5개 뜬 다음에 5개를 하고, 얘네들이를 같이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코 줄여요. 아, 거꾸로다. 이거를 어퍼시그 해야 되는. 얘를 하나 빼고 이걸 떠서 뒤에 안뜨기가 뒤를 숨게.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안뜨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같이 떠요. 그래서 이 안뜨기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또쭉 보시면 여기 가면 또 안뜨기 2개 있죠. 그럼 2개 되기 전에 하나 한코 겉뜨기 남았을 때 여기서 한코 남았을 때얘 빼고 뒤에 거를 그냥 겉뜨기로 뜨세요. 그 다음에 엎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개 겉뜨기하고 안뜨기 2개를 같이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줄이면 이제 요 안에 겉뜨기만 남고 코수는 줄여서 약간 이게 줄어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올려드릴 건데, 이렇게 어퍼 씌우기 2개 같이 뜨기, 2개 같이 뜨기, 어퍼 씌우기 해서 여기를 한쭉 하면 이게 32코가 줄어요. 근데 단 여기를 7코로 하신 분들은 계속 7코로 가면서 어차피 30코가 줄겠죠. 그렇게 해서 줄인 다음에 9단을 더 뜨고, 그 다음부터 줄일 때는 우리 여기 무늬뜨기 한 여기 가운데 중심 3코 모아뜨기 한이 부분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30코씩도 줄어요. 요 부분이 아닌 요 부분, 중앙에. 그래서 여기를 중심 3코 모아뜨기를 15번 해서
30코 줄고 또 10단 뜨고. 그러니까 줄임단 포함하면 10단이고요. 그거 빼면 9단이고요. 간격을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하시면 기장도 나오고 코수도 줄고. 그래서 그 위에 이제는 그 뒤에는 무자로 갈 거니까 그렇게 줄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모자 뜨는 걸로 제가 연결을 해서 하겠습니다. 요번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시고, 여기 안 뜨기에서 줄일 때는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로 줄이시고, 다음부터 줄일 때는 중심 세코 모아뜨기, 여기 방울이 있는 여기서 세개 줄이는 걸로 해서, 요무늬로 줄여서 라인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얘는 엎어 씌우고, 안뜨기하고 겉뜨기 같이 두개 떠서 안뜨기가 안으로 살짝 숨게 이렇게 해서 줄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멍석무늬 10단, 그다음에 메리야스 6단, 앞단은 계속 똑같이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무늬뜨기 했고요. 무늬뜨기 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 여기 안뜨기 라인에서 두 코씩 라인에서의 코를 다 안뜨기를 숨기면서 없애서 32코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0단 뜨고, 이번에는 여기 중심 모아뜨기 한 부분에서 중심 모아뜨기로 하면서 30코씩 한 번, 두 번, 세번 줄였어요. 그리고 8단 평단 뜨고, 여기서 이제 끈을 낄수 있는 고무단을 한 8단 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구멍을, 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뜰기 위해서, 고무단 뜰때 설명 하나 드릴게. 이 코수가 홀수라서, 제일 중앙, 가운데 코수 하나가, 그러니까 고무뜨기가, 안뜨기가 세 개가 나란히 서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해서 쭉 하다가 중심에 있는 코수가 안뜨기 세 개가 나란히 돼야 이게 코수 때문에도, 예,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좌우 대칭되는 것도 맞추고 해서 그렇게 맞추니까 그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두 코씩 하고, 중심에 가운데만 안뜨기가 세 개가 쓰면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무단 세네단 뜨고 단축 구멍 할게요. 구멍 만들어서 단축 구멍 끈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네단 뜨고 왔어요. 네단 떠서 여기 중심 네세코 됐고요. 중심에 세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끈 끼는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앞단에서는 앞단 코, 세코 안쪽에 구멍 하나, 양쪽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숫자 계산해서 제가 날락날락 해서 뜬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세 코, 겉뜨기 뜨고, 세 코를 먼저 겉뜨기를 뜨시면서 구멍이 생기려면 여기다 구멍을 하고 얘를 엎어 씌우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얘를 풀고 다두개 같이 뜨는 게 편하니까 두 개를 뜨고 두 개를 먼저 같이 뜨고 그렇게 하면 세코뜬 위치가 되죠. 세코 안쪽에서 여기다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 나머지 두 코를 뜨시면 돼요. 그러면 세코 하고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무늬대로 안뜨기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구멍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코 같이 뜨는 걸로 먼저 구멍을 만들고 두 코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구멍을 해야 되는데 뒤가 안 뜨기죠. 안으로 갖다 놓고 실을 한번 감고 안뜨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뜨시고 또 안뜨기 왔을 때 겉뜨기 두 개를 같이 뜨고 겉뜨기 두 개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안으로 놓고 한번 감아주고, 또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코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실 안으로 와서 뒤가 안 뜨기니까 한번 감아줘서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두개 같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넣고, 감고, 다시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여기 중심 앞에 하나 왔어요. 얘네 두 개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감아주고, 안 뜨기 세 코를 뜨세요. 하나, 둘, 셋. 셋을 떴는데, 여기 중심이라 여기서부터는 대칭으로 여기에 구멍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구멍을 하고, 얘를 어퍼 씌우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어퍼 주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다시 여섯 코를 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코 막음, 왼쪽 코 막음을 이용을 해서 그 구멍 위치를 저쪽하고 맞추셔도 되고, 그냥 똑같이 해도 되는데, 약간 코 차이가 먼저 두개 같이 떴을 경우에 이 간격, 이쪽이하고 이쪽하고 위치가 좀 다르니까, 예, 그거는 편하실 대로. 여기서 이제 여섯 코 했죠. 얘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거 빼면 여섯 코. 같이 뜬 거는 다 빠지니까, 코스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얘가 포함되지, 구멍 위치는 이렇게 돼도, 예, 코수는 쓸 때는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쪽하고 좀 반대가 되게끔 일단 여기다가 구멍을 먼저, 실을 돌리지 말고 구멍을 만들면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없는 식으로 해서 구멍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무늬대로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실안 돌리고 여기서 바로 어퍼 씌우기로, 오른 코 줄이기로 하면, 실을 안 돌리고 먼저 구멍을 하면 어퍼 씌우기로. 그다음에 실을 돌려서 같이 뜨고 할 경우에는 뒤에서 감아주고. 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래서 여섯 코 뜨고, 둘, 넷, 여섯. 이거 모았던 건 빼고요. 그다음 여기서 다시 실 앞에 놓고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는 걸로 하면, 예. 그다음에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하면 또 구멍 할 자리 위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상태에서 빼고 떠서 넘겨주면. 그래서 이걸 오른코 막음을 이쪽으로, 중앙을 봤을 때 이쪽은 오른코 막음으로 이쪽은 왼코 줄이기로 해서 하시면 대칭이, 예.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냥 위치 맞춰서 뚫어주시면 한 코가 왔다 갔다 그 차이만 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어차피 간격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개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단에도 세코 남기고 구멍 하나 해야 되니까, 세 코를 남기는데, 어퍼 씌우기로 해서, 오른 코 줄이기로 해서 구멍을 만들 거면, 여기가 네 코가 돼야 돼요. 줄여져서 코가 세 코가 되니까. 그래서 겉뜨기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 어퍼 씌우기를 할 경우는 여기다 실을 먼저 놓고, 얘를 떠서 코막음으로 엎어주시면, 위치는 똑같이 되죠. 요거를 반대로 하실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감아주고, 세코 뜨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먼저 구멍을 먼저 만들고, 어퍼 씌우기를 할 건지, 같이 뜨고, 구멍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는 맞춰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세 개하고 구멍 하나 뚫었고요. 이제 구멍은 다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제, 뒷면, 앞면 님의 세 단을 더 고무뜨기를 뜨시고, 그 다음에 모자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맞춰서 구멍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무단 세단 뜨고, 모자로 연결할게요. 구멍 정리하실 때는 그냥 구멍이 뻥 뚫리게, 밑에 무늬대로, 고무뜨기대로, 앞에 갖다뜨기도 다니고, 순서대로요. 여기서 안뜨기 하나 있으니까 얘가 안뜨기 순서고요.
그 다음에 거뜨기 두코두코 원래 있었던 무늬대로 그대로 그 구멍 만든 걸 살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네, 다섯. 여기 안 뜨기죠? 안 뜨기 하나 없어진 거안 뜨기 자리 안 뜨기. 그다음에 겉뜨기면 겉뜨기 무늬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세 단을 이번 단 포함해서 세 단을 다 뜨고 그다음에 모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 위치가 중앙에 왔고요. 고물단 다 했어요. 여기 중심 코 위치를 가운데 중앙을 일단 위치를 위로 옮길게요.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가 뒤 늘리는 데와 줄이는 데 중심이 될 거예요. 얘를 살리고 양쪽 사이드에서 할 거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앞단은 굳이 똑같이 6코씩 하고 중앙엔 고무뜨기 했던 거를 다시 메리아스로 바꿔서 일단 겉뜨기 한단 갑니다. 겉뜨기 그다음에 두 단에 한 번씩 일단 두단 뜨고 겉뜨기 한단 안쪽 면한번 그래서 한번 왕복하고 그다음에 중심 뒷면에서 늘리는 거 할게요. 여기서 그냥 다 겉뜨기 뜨시면 되죠. 여기서는 겉뜨기 다 뜨고 안 뜨기 때양 끝에 하고 한단 오고 그다음 단에서 중심에 뒤통수 그러니까 뒷목 부분에서 조금 코를 늘려줘서 모자 사이즈를 조금 키울 거예요. 자, 이렇게 뜨고 다음 단으로 갈게요. 네, 여기 두단 떴어요. 네, 메리아스 두단 떴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른 코 느리기, 왼코 느리기를 해서 두 단에 한 번씩 7번 늘려서 뒤를 조금 늘리고 그다음 40단 뜨고 다시 줄이기 오른 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를 해서 줄이기는 10번 늘리기는 7번 줄이기는 10번 해서 모자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기 하러 갑니다. 쭉 뜨시고 두코 남을 때 지금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만 뜨시고 여기서 한코 늘리고 여기서 한코 늘릴 거예요. 양 사이드에서 거기까지 쭉쭉 갈게요. 중심에서 한코 전까지만 뜨시면 돼요. 요게 가운데 묶여 있는 애고 얘까지 뜨시고 오른 코 늘리긴 요거 늘릴 여기에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코를 잡으세요. 그래서 바늘에 껴놓고 겉뜨기를 뜨시고 그 다음에 바늘에 있는 거 하나 뜨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에서 두개 늘었죠. 중심 코는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왼코 늘리기는 먼저 바늘에 있는 걸 뜨세요. 그 다음에 요 바늘에 있는 코 말고 그 밑에 그러면 이쪽에서 쭉 오다 보면 이렇게 실에 걸려 있는 이 코를 잡아다가 여기를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 남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코가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를 7번 앞에서 늘리고 뒤는 그냥 오고 두 단에 한 번씩 7번을 늘리신 다음에 40단을 그냥 무늬대로 앞단 요것만 하고 메리아스로 쭉 올라가시면 이그 후에 이제 뒤에 꼭대기에서 약간 굴려주는 부분 예 그렇게 또할 거니까 거기까지는 진행하시면 돼요. 해서 이런 식으로 안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심 남겨두고 여기서 한번 늘려주는 거 하시고 7번 하시고 40단 예, 그거 다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딱 넘어왔는데요.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이쪽이 중심 코 하나, 홀수였기 때문에 중간에 코 하나를 잡고 그 앞에서 오른손 늘리기, 이쪽에서 왼손 늘리기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쭉 늘어나서 7번을 늘었어요. 두 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40단을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요 중심 코를 찾아서 꼭대기 꽂고요. 그양 사이드 똑같은 위치에서 줄이기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로 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중심이네요. 여기가 가운데 코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 요거 쭉 쫓아가면 가운데 중심 코. 예. 그럼 여기서 여기는 끝에 두코 남았을 때 같이 뜨고요. 요거 하나 뗀 다음에 여기는 어퍼 씌우기로 오른코 줄이기를 여기다가 왼코 줄이기를 여기다가 그래서 쭉 뜨고 가운데서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줄이는 거를 10번을 하시면 돼요. 10번 줄인 다음에 나머지 코는 겹뜨기로 해서 코막음 해주시면 완성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끈은 아이 코드뜨기로 해서 세 코든 네 코든 네, 원하시는 굵기로 해서 아이 코드뜨기 해서 여기다가 끼면은 네, 완성이 됩니다. 쭉 뜨고요. 끝에 핀 꽂은 앞에 두코 남을 때까지 쭉 갈게요. 그래서 두 단에 한 번씩 10번 이렇게 하면 2-1-10 이런 식으로 예, 줄이기 하고 밑에는 2-1-7 내리기. 그래서 앞에 겉뜨기 때는 늘려주시거나 늘리거나 줄여주시고 뒷면은 그냥 쭉 오시면 돼요. 변화 없이. 그러면 그게 두단 간격이 되니까 2-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끼고 요삥 있는 앞에서 코 남으면 예, 여기서는 왼코 줄이기로 두 코를 같이 떠주시면 되고 요거 중심에 한 코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오른코 줄이기로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줄이고 이쪽 줄이고 다 뜨고 안 뜨긴 그냥 오고 요거를 10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한번더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한번 해고 안 뜨기까지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겉뜨기 왔어요. 요 중심 빼고 앞에 두개 나오면 얘네 둘이를 같이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뜨고 여기서는 한코 빼고 뒤에 거 떠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떠쭉.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요 모양이 10번 줄여주면 그때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그거 마무리하는 걸로 슈루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10번, 줄이기 10번, 늘리기 7번 해서 요걸 요렇게 보시면 튀켜나오지만 접으면 내 모습을 옆모습으로 보면 뒷목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뒤통수, 머리 꼭대기에 조금 살짝 여기를 안 줄이셔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끝에다가 늘어지게끔 해서 뾰족하게 모자를 만드셔도 되고 예, 줄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둘이 여기를 중앙이 딱 잡히게 바늘 접고 바늘 끝을 가운데로 오게 겹뜨기 할 거예요. 이한 코는 나중에 혼자 뜰 거니까 아무 쪽으로나 가도 되고 바늘 딱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 끝이 오게끔 하고 바늘은
이거 말고 바늘, 다른 바늘 사용해서 같이 뜨시면. 이렇게 이쪽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끼시고, 겉뜨기. 그다음에 빼시고, 다시 뜨고, 나란히 겹뜨기를 뜨신 다음에 코막음. 그다음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같이 뜨시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코막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뜨고 코막음 앞에 뒤에 겉뜨기로. 안쪽이라 시접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뜨시면 겉에서는 라인만 하나 딱 꼬맨자주만 생기죠. 이렇게 쭉 마감하시고, 그다음에 끈은 아이코드 뜨기를 뜰게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중심거. 그래서 하나까지 뜨고 마무리한 다음에 실 통과시켜서 매듭 져주시면 끝나요. 얘는 이제 떠서 뒤집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쫙 당기면 매듭돼서 정리되고, 이렇게 뒤집으면 예, 모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도 올려놨지요. 이렇게 펴고, 모자는 앞에 이거를 여미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낄게요. 끈은 아이코드로. 코바늘로를 편해 하시면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사슬뜨기 쭉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빼뜨기. 빼뜨기로 해서 길게 해주시면 돼요. 끈은 한 100cm 정도? 끈낀 다음에 이렇게 리본 정도 묶을 사이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코드 뜰 때는 줄바늘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끈이 좀 쫑쫑하게 하려면 바늘은 가는 게 좋아서 전 3mm 했어요. 3mm 쓰다 보면 바늘이 망가져서 끊어지는 바늘이 있어요. 아니면 짧은 바늘이 있으시면 그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 코를 일단 만드시고요. 세 코. 아, 실을 너무 아꼈나요? 잘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리 해서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똑같이 코가 나오죠? 세코 만드신 다음에 돌려서 겉뜨기 한번. 막대 바늘로 하시는 게 밀기가 좋아서. 이렇게 해서 겉뜨기, 득실 잡고 겉뜨기 한 다음 뜨고, 그 다음에 바늘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미세요, 이렇게. 미시고 또 꼬리부터. 다시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시 돌려서 얘는 밀고 이 바늘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계속 1, 2, 3, 1, 2, 3 하면 이 3번이 1번하고 붙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코드 식으로 돼요. 그래서 끈이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뜨시면 돼요. 다시 밀고, 1번, 2번, 3번. 줄바늘을 하실 경우엔 쭉 당겨가지고 다시 하시고, 다시 하시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미는 게 짧으냐, 긴 거냐 차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끈 떠서 껴가지고 마무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